청주광역매립장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. 공교롭게 마을 주민들이 잇따라 암에 걸려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청주시 광역매립장에서 2km 남짓 떨어진 한 마을입니다. 지하수를 틀어보니 이물질이 섞여 나옵니다. 청주시가 최근 검사해보니 과다 섭취하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보다 3배 넘게 검출됐습니다. 이렇게 새파랗게 나와요. 색깔이 새파래지고요. 응? 또 하루만 놔둬도 이끼가 새파랗게 낍니다. 이 물이. 주민들은 매립장에서 나와 마을 옆을 지나가는 침출수관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. 침출수 말고는 다른 오염원이 없다는 것. 실제로 지난 2003년엔 침출수관이 터져 교체한 적도 있었습니다. 이 마을 주민들이 침출수 유출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8년부터였습니다.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잇따라 암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. 전체 30가구 가운데 8명이 위암과 폐암, 담도암과 혈액암 등에 걸렸고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숨졌습니다. 예, 저도 근무를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언제 암이 발병해가지고 그 안에 죽을려나 그 정도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불안감은. 청주시는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어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지금 현재는 세는데는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다가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는데는 없습니다.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.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수질 검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암 발병과의 연관성은 현재로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